안락사 시켜야죠. 사람 생명이 더 우선이잖아요. 견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. 안락사 한다는 건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. 사람이 어떻게 주의해도 방지할 수는 없어요. 그런 위험한 걸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어요?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그 사고를 미연에 맞는 방지할 수 있음에도 방지하지 않은 그 주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모든 강아지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는 좀 너무 편견이고 선입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반 견들이라고 해서 물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. 내 개는 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배려가 전혀 없고 견주에게 일단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목줄 착용은 무조건 필수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솔직히 귀찮아서 안 매는 걸 거 아니에요? 풀어주고 싶으면 아무도 없는 데서 풀어주시던가. 너무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것 같아서요. 견주들이 각성할 것 같아요. 개 때문에 사람까지 처벌한다는 거 그런데?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아요. 주인이 물으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개나 사람이나 마음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거니까. 생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무리가 갈 수 있을 정도의 벌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사람을 죽게 했다는 거는 좀 큰일이기 때문에 중상 정도 되는 처벌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살인과 동등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강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처벌을 해도 그냥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. 키웠던 강아지를 더 이상 키우지 못하게 하는 거죠. 그리고 그 강아지는 애견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. 키우시는 분들도 똑같이 못 키우게 하는 걸 보고 따라해야 되니까 둘 다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. 반성이 없더라면 안락사를 억지로라도 시켜야 되지 않을까. 이 안락사 시켜버려야지 그럼 그렇게 무서운 걸 어떻게 기르겠어요. 개가 뭐 사람이 아니니까 또 물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그거는 예방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. 너 안 죽으려면 물면 안 돼 이렇게 교육이라도 시키죠. 견주도 슬프겠지만 주인들이 각성해서 오히려 그런 강아지들이 안 나오겠죠 더? 강아지를 안락사 시킨다고 해서 돌아가신 거에 대한 그런 게 충격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키우다 보면 가족이나 똑같거든요. 갑작스럽게 그런 강아지의 심리 상태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는 건데 순간의 잘못을 인간들이 어떻게 안락사 시킨다는 건 조금 너무하지 않나. 강아지도 하나의 생명체로 봐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안락사는 너무 극단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너무 안 좋으니까 사회에서 통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. 미흡하잖아요.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확실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피해들이 이제 발생 안 하는 쪽으로 좀 개선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막 키우지 않고 좀 더 그 책임감을 있게 키울 수 있게끔 사고 예방의 측면으로 제도들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